연말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2023년은 계절마다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봄 가뭄이 물러가자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고 겨울이 되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5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은 심각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작물들은 타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졌습니다. 아니 물이 있었으면 지금 잘 되었다고. 근데 물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수지수 위도 위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지역 식수원인 동복, 주암댐의 저수율이 10에서 20%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섬 지역 물 부족은 심각했습니다. 완도 등 전남 일부 섬 지역은 2일 급수, 6일 단수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물이 지금 우리 수원지 물이 저 정도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삶 64년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만 처음 갔습니다. 가뭄은 지난 5월 봄비가 내리면서 해갈됐지만 이번엔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하루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리 밑에 그 무시기도 길도 파손됐어요. 그런데 막 머리에 큰 차도 어제 대놓고 그 세다고에다 머리에 다 싸더라.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길게 이어졌던 장마.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758.7mm의 평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가을도 잠시 어느새 강추위와 함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12월 들어 대부분 지역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출근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였습니다. 차가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다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가뭄과 장마 그리고 폭설까지 계절마다 이어진 기상재난으로 2023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